아, 더워. 친구들, 오늘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비누카 탕홈대 친구들과 함께 아지트에서 시원한 밤바람을 쐬면서 놀기로 했어요. 야호! 재밌겠다! 어? 보노랑 니노가 보여요. 고미도 신이 났는지 저 멀리 3개 달려오고 있어요. 친구들도 벌써부터 신이 나죠? 보노랑 니노 손에 연이 들려있네요. 이야, 바람도 불고 함께 연 날리기를 하면 너무 재미있겠죠? 아, 니노, 우리 연을 날려보자. 누가 더 높이, 멀리 날릴 수 있는지 시합을 하는 건 어때? 니노가 이기면 내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좋았어. 아마 내가 이길걸. 보노는 원래 느리잖아. 보노 연도 주인을 닮아서 아마 엄청 느릴 거야. 친구들이 모두 신이 났어요. 보노는 고미를 그린 연을 만들었어요. 니노는 가장 빠른 칼세를 그린 연이고요. 칼세 연이 아무래도 빠를 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보노 연이 나무에 걸렸어요. 어쩌죠? 니노, 내 연이 나무에 걸렸어. 실을 끊어야 할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니노의 연이 보노의 실을 끊어주었어요. 친구들이 실망하며 저 멀리 날아가는 연을 바라보고 있네요. 보노, 저것 좀 봐! 은하수야! 달빛이 없고 투명하고 습하지 않은 여름밤에는 은하수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야, 이렇게 은하수를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해! 우와, 니노! 별에 대해 아주 잘하네! 별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을까? 어? 친구들! 디노카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어떤 동물이 나타났길래 디노카가 출발하려는 걸까요? 아, 얘들아! 얼른 타! 빨리빨리! 디노카 대모험 출발! 우와! 이렇게 많은 별을 본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이 별들이 다 어디에 숨어있던 걸까요? 니노, 여기 십자가 모양 별자리가 있어. 보노, 그건 은하수 위에 있는 백조자리야. 아하! 아무래도 디노카가 백조자리를 보고 동물인 줄 알았나 봐. 우와, 근데 정말 반짝거린다. 너무 예뻐. 하늘의 별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건가 봐. 지구보다 엄청 더 큰 별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면 별은 정말 멀리 있는 건가 봐. 저기 또 밝은 별 두 개가 보여요. 이건 어떤 별일까요? 이 별은 직녀성이야. 여름철 별자리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래. 저 건너편에 있는 밝은 별은 견우성이야. 아, 동화책에서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읽었었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해. 친구들, 견우와 직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견우와 직녀가 살았대요. 견우는 소를 끄는 일을 하고, 직녀는 배를 짜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둘은 결혼을 했는데 매일매일 놀기만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해서 하늘에 있는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견우는 은하수 건너편 별로 보내고, 직녀는 견우 반대편 별로 보내서 둘은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이를 가엽게 여긴 까마귀와 까치가 1년에 한 번 은하수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견우와 직녀는 다시 헤어져야 했어요.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된 견우와 직녀는 서로 잘 보일 수 있게 더 반짝이는 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별인데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었다니. 혹시 저 백조자리 말이야. 원래 동화책에서는 까마귀와 까치가 견우와 직녀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주잖아. 그런데 까마귀 까치가 아니라
정확히 좌우에 있는 백조가 연결해준 거 아닐까? 견우와 직녀를 지켜주려고 백조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된 걸지도 몰라. 우와, 니노가 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줄 몰랐어요. 예쁘게 빛나는 별처럼 니노와 보노의 눈도 반짝반짝 빛나네요. 별똥별이야! 은하수도 보고 별똥별도 보다니 오늘은 정말 최고의 날이야! 니노! 별이 똥을 싸면 별똥별이야? 아, 보노,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똥이라니! 사실 별똥별은 유성이야. 우주에 있는 먼지가 지구로 떨어지면서 공기랑 부딪히면 빛을 내면서 타게 돼. 그걸 유성이라고 하는 건데 별똥별이라고 다 많이 불러. 우와!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무슨 소원을 빌어볼까요? 보노와 니노는 어떤 소원을 빌지 궁금한데요? 나는 비밀이야!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 내 소원은 신기한 동물들을 다 많이 만나는 거야. 동물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보미가 보노에게 좋은 친구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어? 사실 기억 배지를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오늘은 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 니노가 배지를 받았어요. 밤하늘의 은하수랑 별똥별도 보고 기억 배지도 얻게 되는 신나는 하루였어요. 친구들, 벌써 깊은 밤이 되었어요. 오늘 밤 꿈에는 백조 모양의 별들이 훨훨 날아다닐 것만 같아요. 어? 초록불이다. 디노카도 별자리 여행을 잘 다녀왔나 봐요. 친구들도 무더운 여름밤에는 하늘 위에 별들을 구경해봐요. 백조별이 훨훨 날아갈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모험도 신나게 떠나봐요. 디노카 대모험 빵빵!